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지적 파이와 행복지수, 자긍심까지 심어주는 강석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한국의 세계 최초인 넘버원인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요즘 재미도 없고 희망도 없고 웃을 일이 별로 없죠. 하지만 요번 시간을 통한다면 여러분 스스로가도 자긍심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행복지수가 커집니다. 그러면 건강지수도 올라가죠? 자, 그런 시간입니다. 자, 볼까요? 한국이 세계 최초인 것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 최초라는 것은 뭡니까? 기원이 되고 희원이 되고 모체가 되고 조상의 역할을 한다, 이런 뜻이죠. 자, 이걸 잘 보면 문화, 종교, 정치, 경제 이런 것들이 어디서 비롯됐는지 비로소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한국은 뭡니까? 동이족이죠. 그러면서 대한민국. 일본 보면 신석기가 발견됐는데 우리나라가 최초입니다. 어디서요? 전남 장흥에서 2만 년 전 신석기 돌이 발견됐다, 이렇게 합니다. 자, 조선 배조. 우리나라가 왜 조선 사업이 저렇게 커졌는지 여러분 여기에 있습니다. 경남 창룡에 보면 8천 년 전에 배를 만들었다는 증거가 나왔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최초입니다. 그러면서 포경선, 고래잡이도 보면 경남 울진에서 8천 년 전에 했다는 그 암각화가 나왔죠. 아무튼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나라가 최초다. 그러면서 우리 먹거리랑 관련 있는 토기, 제주 고산이에 1만 수천 년 된 토기가 발견됐다. 자, 그러면서 거성문화는 뭡니까? 전 세계 피라미드로 알려 있죠. 그런데 거성문화의 시조, 기원은 어디 있습니까? 고인돌이죠. 여러분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이 고인돌을. 그런데 우리나라가 8000년 전에 고인돌이 있었다는 것이 전남 화순에서 발견됐는데 이 고인돌을 뭐라고 합니까? 영어로 돌멘이라고 하죠. 보십시오. 돌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돌멘이 뭡니까? 이 돌멘이 어른들이 돌을 보여주면 뭐라고 합니까? 돌멩이야죠. 그러면 여기서 돌멘 할 때 보십시오. 돌멘 할 때 요 멘은 돌멘하고 이는 뭡니까? 혹격점이 있으니까 빼면 됩니다. 그럼 돌멩입니다. 우리나라 말이 그대로 갔어요. 자, 여기서 뭐를 알 수 있어요? 영어의 기초도 우리 한국어에서 왔다. 여러분 신비하죠? 그래서 고인돌이 우리나라에서 50% 이상이 발견됩니다. 그러면 저 아메리카하고 저 인도와 아프리카, 유럽까지 간 피라미드 문화의 기원은 어디에 있다? 우리나라에 있다, 거성 문화에. 그래서 처음에는 고인돌, 선사시대부터 사용했던 무덤 양식이죠. 근데 이 고인돌이 조금 발전해서 뭘로 변했습니까? 석총. 피라미드와 고인돌의 그 중간 땡기죠. 그러면서 저 이집트나 중원 대륙이나 저 아메리카로 가서 피라미드가 됐다. 그러면 피라미드 그 정교함, 거기서 말하는 외계인 왔다, 신의 선물이다, 어? 그 시절에 어떻게 그렇게 큰 돌을 옮길 수 있느냐, 여기서 우리나라가 그 시원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고인돌 이 큰 것을 어떻게 움직였느냐? 우리 선조들의 비상한 그 지혜가 나타납니다. 보십시오. 고인돌을 큰 거를 옮기는데 우리 조상들이 Y자목을 이용했습니다. Y자목이란 이런 거죠. Y자 같이 생겼다고? 그러면 이 Y자목에다가 큰 돌을 이렇게 얹습니다. 그래놓고 여기 앞에다가 나무를 쭉 만들면 이 위로 끌어들이면 뭐 역할을 해요? 바퀴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큰 돌이 Y자 이 목에서 이 굴러가는 나무 위로 가니까 힘이 덜 들어요. 그리고 고인돌을 어떻게 높이 올렸는지 그걸 보면은 고인돌을 올릴 때 이렇게 경사면을 흙으로 쌓다 갑니다. 그래서 여기를 Y자 목과 요 바퀴식으로 이용된 밑에 목을 이용해서 끌어올렸어요. 그리고 나서 완성되고 나서 흙을 긁어내면 큰 돌이 올라가 있죠. 이게 시발점이 돼서 전 세계 그 유명한 피라미드가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천문학만 발달된 게 아니라 이렇게 거성문화, 건축양식, 토목 이런 것들이 발전해 왔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외계인이라는 어떤 의혹도 받기도 해요. 우리 자긍심이 높아지죠. 그러면서 세계로 퍼져간 빗살무늬 토기, 이것이 우리나라가 기원이라고 합니다. 어디서? 강원도 양양에서 나는데 8000년 전에 나왔다. 그러면 빗살무늬 토기가 양쪽으로 흩어질 때 우리나라가 그 중심에 서 있다. 그러면 기원은 우리나라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토기는 농사와 관련돼 있죠. 자, 그러면서 여기와 관련된 최초의 벽시가 어디 있습니까? 청주에 있죠. 소로리 벽시가 있죠. 세계 최초의 벽시가 청주에 소로리 벽시에 있다. 청주에. 이것도 최초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저 인더스강에 있는 벼와 DNA를 보니까 거의 80% 이상이 일치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작물 재배로서 먹거리로서 아니면 우리 식용으로서 주식으로서 벼를 농사졌던 우리에서 어디로 넘어갔다? 다른 나라로 넘어갔다. 그래서 청주의 소로리 벽시가 세계 최초이다. 소로리. 대단하죠? 아무튼 빗살무늬 토기나 요 소로리 벽시하고는 관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이 중시할 성경. 세계 최초인 성경이자 계시록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뭘까요? 선사시대부터 있었는데 천부경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종교의 시원, 모든 종교의 조상, 모든 종교의 정신적 기원이 됐던 것이 천부경입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웠죠? 그런데 이 천부경은 우리 환인, 환웅, 단군으로 이어진다고 했죠? 그러면 강강술래족의 성경이자 계시록입니다. 선사시대부터 있었는데 언젠가는 몰라요. 그런데 환인, 환웅, 단군에게 전해지는 어떤 성경이자 계시록이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있다는 것이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거 보고 그 다음에 태초의 언어는 동일했다고 하죠. 그게 하늘의 언어라고 합니다. 여기도 이걸 잘 봐야 돼요. 하늘의 언어. 성경에 보면 하늘의 언어가 하나님의 언어죠. 하늘의 언어가 동일했는데 뭐를? 바벨탑을 너무 높게 쌓아서 그것을 무너뜨리고 언어를 혼동스럽게 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언어, 태초의 언어는 어느 나라 말일까요? 여기 보면은 정말 무섭습니다. 놀랍죠? 우리나라 언어, 버머, 힐다머, 산스크리트어가 태초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모든 언어의 씨앗에는 우리나라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영어는 막내예요. 그렇죠? 영어의 모태는 어디입니까? 독일어와 프랑스어입니다. 그러면 독일어, 프랑스어의 모태는 어디예요? 라틴어죠. 그럼 라틴어의 모태는 어디입니까? 그 위로 가면 로마, 그리스어. 로마, 그리스어 위로 가면 뭐가 있습니까? 히브리, 헬라어. 히브리, 헬라어의 위로 가면 뭐가 있습니까? 에구버가 있죠. 에구버 위로 가면 메소포타미아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이뤘던 수메르어가 그 위에 있죠. 그런데 이 수메르, 수메르인은 어디라고 했습니까? 동방에서 온
검은 머리 사람. 그러면 이 사람이 동방민족이죠? 그런데 여기서 수메르어를 학자들이, 언어학자들이 조사해 본 결과 우리나라 말과 동일하다. 그러면 수메르어는 우리나라 말이다. 거기 보면 엄마, 아빠, 많은 아버지, 아바마마 이 중에서 아빠가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람 보면은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 그러죠? 아부, 이게 아빠입니다. 아부 봐죠? 왜요? 아빠가 같으니까 이게 아빠입니다. 그러면 이걸 천천히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부 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빠인데 아브라함이다. 여기서 함도 하나님께 받았다 그러는데 이미 우리 민족은 함자가 무엇입니까? 조남이 무엇입니까? 명함할 때 함자를 쓰죠.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 동방이다. 그런데 언어가 우리나라 말이다. 그래서 영어도 보면 우리나라 말에서 간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래 부르다가 그게 뭡니까? 송이죠. 여러분, 송이 우리나라의 외울 송에서 갔다. 그렇죠? 그 다음에 브라더, 시스터는 우리나라 말에 브랄덜, 씹덜에서 갔다. 욕같지만은 그들은 그것을 위대하게 봅니다. 창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말 조지, 조지아주. 미국도 있죠? 저 러시아도 있죠? 또 이름에도 있습니다. 조지 워싱턴, 조지 아담스키. 그죠? 이런 곳들이 같습니다. 우리가 말한 시바의 여왕, 이것도 시바 이름대로 썼으니까, 그렇죠? 여자를 열구멍에서 10이라고 하죠. 10 플러스 압니다. 그러면 아는 혹격전미사니까 붙어서 자음접변이 돼서 시바가 됐는데, 시바의 여왕, 시바 신이 있죠. 인도에 가면 시바 신 앞에 뭐를 갖다 놨어요? 링감을 갖다 놨어요. 링감. 그런데 이 링감을, 이걸 두음 법칙하면 영감입니다. 영감. 우리나라 영감에서 간 것입니다. 이렇게 언어가 우리나라 말이 다 같다. 그 다음에 1번은 시바견이 있죠. 자, 이렇게 시바의 여신, 시바의 여왕, 또 시바견 할 때 시바는 우리나라 10에서 갔다. 그 외에도 영어의 많은 것들이 우리나라 말입니다. 성경의 언어도 우리나라 말이라고 했죠. 아멘은 충청도에서 암만, 저 전라도에서 암원, 절대 긍정한다, 믿는다, 그렇다. 그것이 저 수메르 문화로 가서 아멘이 됐다. 그렇죠? 비빌이 바이블이 됐다. 그렇죠? 자, 그래서 성경의 언어도 전부 우리 민족 겁니다. 그래서 태초의 언어, 하늘의 언어는 우리 민족의 언어입니다. 범어, 실다머, 말한 대로 그대로 뜻이 된다. 이해가 된다. 자, 그 다음에 최초의 성, 인류 최초로 성을 누가 떴는지, 그게 천손이죠. 근데 여기 보니까 염제신능이 떴는데 최초의 성을 하늘을 대신해서 뿔을 했습니다. 처음 탑, 그쵸? 그 다음에 탑, 그 다음에 땅을 대신해서 땅, 이 땅을 대신해서 어머니가 열을 썼어요. 그 다음에 인간을 대신해서 오리온 왕을 썼습니다. 요 성이 최초로 인류의 성이 됐다. 그래서 지금 세계 성에서 90% 이상이 이 성에서 나왔습니다. 염제신릉에서 100몇 개의 성이 나왔죠. 그 다음에 강태공에서 100몇 개의 성이 나와서 우리나라 247개 이상의 성이 여기서 나왔다. 그러면 강성이 최초 성이고 천손 적통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엄청나죠? 여러분 조상을 보면은 그 끝에 성이 강성인 경우가 많습니다. 최 씨도 강성 최 씨요. 허 씨도 강성 허 씨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최초의 하늘의 진원은 여기 볼까요? 천진원입니다. 이건 언제 나왔을까요? 2021년도에 나왔죠. 자, 이거는 여러분이 나중에 알아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늘이 열린 날을 기념하는데 세계에 보면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만 뭐가 있어요? 하늘이 열렸다. 그래서 개천절이 있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전부 천손민족이다. 뭐 하늘의 민족이다. 그렇게 말하지만 하늘이 열린 날을 기념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독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천손 적통은 하늘이 임한 그곳은 우리나라입니다. 하늘이 열린 날을 우리나라는 하고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곡신이 뭡니까? 우리가 먹거리의 신이다.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뭐라고요? 고시래 아니면 고수래 이렇게 합니다. 똑같은 말인데 이 고수래가 누구냐면 우리의 곡신입니다. 불을 발견했다고 하죠? 불을. 요것을 잇는 것이 염제신농도 그래서 이 불을 갖다 쓴 것이 염제신농입니다. 아무튼 곡신도 우리나라에 있다. 고시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패권국 어디입니까? 최초에? 환국이죠. 환국에 12지국이 있었는데 지금 기독교, 이슬람교, 유대교 문화가 일어났던 그 조상 아브라함이 12지국 중 어디입니까? 우루국이죠. 우루국. 우루가 뭡니까? 요게 영어로 말하니까 우루죠. 우리나라 말로 울입니다. 울. 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 강강술래족이다. 여기서 나왔다 이거야. 그럼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이걸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풀이를 여러분들이 퍼즐을 못 풀어서 그런데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죠. 제단을 쌓았죠. 제단을 쌓아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것은 제사를 지냈다는 거예요. 제단. 이 단공국이죠. 그런데 제단을 쌓는데 천사가 와서 뭐라고 했어요? 이삭 대신 순양을 바쳐라. 순양은 뭡니까? 뿔을 강조한 거죠. 이렇게. 뿔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 밑에 제단을 쌓아. 제단은 땅이죠. 여자죠. 그러니까 이렇게 퍼즐을 풀면 요성씨가 나옵니다. 놀랍죠? 그리고 미래에 재림 예수가 나온다. 어린 양으로 나온다. 그러면 어린 양을 이렇게 써보십시오. 어린 양은 누가 필요합니까? 어미 양이. 어미의 보살핌이 필요하다. 어미는 여자죠. 그러니까 여자를 쓰면 이 퍼즐이 다 풀립니다. 자, 그 퍼즐을 풀어야지만이 제대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엉뚱한 데 가니까 제가 바른 길을 인도하기 위해서 이런 강의를 하는 것입니다. 하늘은 뭐라고 했어요? 진실을 말하라고 했다. 그러면 각 진리와 가까이 간다. 아무튼 환국에서 나온 아브람도 역시 강강술래족이다. 그 밑에 뭐가 나왔습니까?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가 나왔는데 뿌리가 하나인데 서로 다 죽자사자 싸웁니다. 이슬람과 기독교가 예루살렘 갖고 싸워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피비린내 나죠? 예루살렘은 그래서 성지라기보다는 전쟁터입니다. 성이죠? 전쟁터예요. 그러면 강강술래 천손이 왜 니네냐? 이것을 증명하겠습니다. 강치성이 만든 곳 4대성인 중 소크라테스만 빼놓고 잡아요. 석가도 어디족이라고 했어요? 동이족 단군의 손이다.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에 공자도 나는 상나라 사람이다. 그렇게 됐죠. 그러면서 예수는 뭐예요? 아브라함의 손이니까 당연히 강강술래족의 후손이라고 볼 수 있죠. 계보를 보면. 그 미토콘드리아를 검사해서 드루즈족이라고 나온 것은 과학적으로 그 사람이 나온 건데 계통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후예라고 하면은 강강술래족입니다. 그러면 노자는 또 누구예요? 목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목자라는 그 자체가 이 씨죠. 그런데 목이 강강술래족입니다. 동이족이죠. 그래서 성인들 거의 모두가 강강술래족이다. 그리고 신시 황제는 강성 여시에서 나왔죠. 시진핑은 강성 숲이죠. 베트남을 만든 우왕도 강성이죠. 라오스 태국도 강성에서 만들었죠. 그래서 이 강성이 천손이다. 그런데
모택동이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을 선포하면서 강강술래를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강성인 누구예요? 강희식 장군 묘를 파헤쳤어요. 그러면 강강술래족을 포기했다. 그러면 패권국을 포기했다는 거죠. 그러면 천손적통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중국은 이미 여기서 포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미국이 지금 패권국가죠. 전 대통령 트럼프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세계 대통령이 아니라 미국 대통령이다. 그러면 거기도 패권국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천손적통은 결국은 우리나라입니다. 하늘이 퍼즐을 맞추는데 아무도 거역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하늘을 누가 거역할 수 있어요? 왜요? 태초에 그렇게 돼 있다. 자, 그러면 하늘에 관한 것에도 보면은 이쪽은 서쪽이죠. 성경에 보면 여호와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하죠. 그런데 히브리어로 가면 야훼라고 합니다. 그러면 야훼는 어디서 왔습니까? 야호죠. 여기 보니까 동방으로 오니까 여호와 신으로 왔다. 그러면 태우부키와 여호와 온누이 간에 아담과 이브로 온누이로 간 것도 여기서 따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먼저다, 최초이다. 그리고 성경에는 하나님이라고 하죠. 성경이 쓰여지기 전에 저 고대 서양 철학사로 가면 인류 만물을 관장하는 일자가 있다. 일자가 뭡니까? 이것을 추적해 본 결과 어디로 와요? 동방으로 와요. 천부경에도 그렇게 써 있죠. 천일일. 하늘이 하나다. 그러면 이래서 일자가 됐고 하나님이 됐습니다. 그러면 알라도 하나님 할 때 알라도 똑같은 말입니다. 알 알이다 이거야. 하나님이. 그러면 천일이라는 이 동방에서 일자로 하나님으로 갔다. 성경의 말이. 자, 그러면서 공기처럼 어디든 임해 있는 여호와의 하나님 그러죠. 그런데 이 여호와가 풍씨입니다. 그러면 바람처럼 어디든 임해 있는 여호와의 하나님. 그렇죠. 이렇게 따간 것입니다. 그래서 풍모, 풍채, 풍미 이런 말이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그리고 이 강강술래 중에서 공손치가 나왔죠. 그러니까 공손해라 하는 것도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강강술래에서. 아무튼 풍채가 좋다, 풍미가 좋다. 또 바람처럼 제갈공명이 내가 하늘처럼 조화를 부리겠다, 바람을 이용하겠다 하면서 부채를 갖고 다닌 것도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여기서 바람처럼이 야호죠. 야호. 산에서 울림이 돌아올 수 있는 것. 그것이 공개 울림이죠. 그처럼 공개 울림처럼 어디든 임해 있다. 그래서 이렇게 동방의 기원을 갖고 있습니다. 자, 진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이것을 동방으로 보니까 여호와 신이 여기도 진흙이니에요. 그런데 단지 황색 빛깔 난 진흙으로 사람을 7일 동안 만들어서 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을 불어넣었다. 이게 변해서 여기는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 그 삼각지에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일어났는데 거기는 황토가 없으니까 황색을 뺐습니다. 그리고 진흙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코에다가 생명을 불어넣었다.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러나 이쪽 서방은 이쪽 동방을 그대로 따갔다. 요 기간이 적어도 3500년 이상이 걸린다. 그 이상이. 자, 그러면 동방이 우리가 넘버원이죠. 최초로 하나님을 명한 것도 전부 동방입니다. 여호와, 천일, 바람, 진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가 동방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것을 서방에서 모방했다. 그래서 동방이 노래하면 서방이 따라 부른다. 동방이 시작하면 서방이 모방한다. 이게 나온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최초의 철갑성은 거북선이라는 거 알고 있죠? 최초의
로켓 무기는 뭡니까? 흰기전이죠. 거기다가 화약을 달아서 날렸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의학, 차, 농사의 최초의 신은 누굽니까? 여러분 여기 잘 보십시오. 염제신농입니다. 이 염제란 말도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화, 불화자에서. 그러면 고수래의 후예다. 그러면서 강성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름이 강성년이에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염제신농하고 아브라함하고 뭔가 닮은 게 있지만 염제신농은 약초를 다 뜯어먹어 보면서 중독도 내고 그것을 해독해 봐서 차를 만들고 그래서 의학의 신이죠. 최초로. 그 다음에 대형동물 소나 말을 길들여서 농사를 질 수 있는 그런 농사의 신이죠. 차의 신이죠. 그래서 염제신농이 여호와의 적통입니다. 적돈이에요. 그런데 무슨 성을 만들었다? 이 강성을 만들었다. 자, 최초의 종교를 보면 뭡니까? 신교입니다. 우리의 신교인데 여기서 팔공진인이 거의 500살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응? 신교총화에서 유교나 불교나 선교나 기독교나 이슬람교가 다 이 신교를 기원으로 하고 있다. 모체다. 조상이다. 이렇게 말했죠. 도교의 노자도 목자라고 말했다. 그 다음에 불교도 자비도 역시 신교에서 따간 거다. 그러면서 석가는 동이족 단군의 후손이다. 이렇게 나왔죠.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브람도 강강술래족이라고 말했죠. 그래서 신교가 모든 종교의 뿌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팔공진이. 그렇죠? 그러면 우리나라가 저 중원대륙을 필히 회복한다. 우리나라가 우리의 민족이 중원대륙을 차지했을 때가 옛날이죠. 황국도 우리 동이족이죠. 최근에는 뭡니까? 징기스칸이 중원대륙뿐만 아니라 저 유럽까지 전부 차지했었죠. 징기스칸도 우리 동이족이죠. 청나라도 우리 만주족이죠. 중원대륙을 차지했었죠. 그러니까 동이족이 부활하면 필히 중원대륙을 수복한다. 그리고 누가 도와준다? 미국이 도와준다 이거야. 왜 미국이 도와줍니까? 자, 미국은 태소녀라고 합니다. 태소녀. 그런데 타노스님은 우리가 간소남이기 때문에 둘이 결혼해서 궁합이 잘 맞다 그러는데 이 신규총화에 보면 우리가 진짜 장남이다 이거야. 그래서 덕부다 그랬어요. 덕부. 이 덕부는 뭡니까? 덕이 있는 남편이기 때문에 이 아내가 여기를 도와서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나라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이 도와서 우리가 해방도 됐죠. 6.25 때도 우리가 민주주의가 될 수 있는 것도 미국의 도움이죠. 그 후로 학교도 젖었죠. 병원도 젖었죠. 자, 그래서 미국이 우리를 도와서 동이족의 부활이 일어난다. 여기도 나옵니다. 서양의 신, 대표적인 신이 제우스죠. 근데 이 제우스는 어디서 왔습니까? 치우천왕에서 왔습니다. 왜냐고요? 자, 보십시오. 제우스에서 제우를 쓰는 전미사니까 빼버리고 제우를 보면 이거는 영어식 발음입니다. 본토 발음은 뭐라고 했어요? 치나 찌우입니다. 그러면 제우스는 실체가 없죠. 그러나 치우천왕은 실존 인물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간 것이다. 여호와가 이렇게 간 것처럼 여기는 실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와는 실존 인물이죠. 이렇게 간 거와 제우스가 치우천왕에서 간 거와 똑같은 공식입니다. 자, 치우천왕의 성함은 강치우입니다. 염제신농의 요 후손이에요. 여기에 고실의 후손입니다. 자, 그리고 인쇄를 볼까요? 목판본에서 세계에서 최초인 것은 여기 있습니다. 무구정관 대다라니 경이 우리나라가 최초라고 합니다. 금속 활자는 뭐예요? 독일의 꾸덴베르크보다 50년 이상은 앞선 직지신경이 우리나라가 있다. 1377년. 자, 여기서 놀랄만한 게 또 있습니다. 세계 최초의 신문이
독일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께 조부라는 게 있었다고 합니다. 승정원에서 어떤 관리들의 동향, 승급이나 진급에 대해서 이런 정기적으로 이런 신문을 냈던 것이 조부라는 것이 세계 최초의 신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어떻습니까? 여기서 주목할 것은 여러분이 최초 성경이자 계시록이 천부경이다. 그리고 최초의 성이 강성에서 나왔다. 이게 천손 족통이다. 최초의 패권국은 한국이다. 그리고 여기 보십시오. 하늘에 대한 거, 여호와는 여호와에서 왔고 하나님은 일자 천일에서 왔고 공기처럼은 풍씨 바람에서 왔고 진흙이는 황색 빛깔 난 진흙인에서 왔다. 그래서 여기는 실체가 있는데 이렇게 가는데 3500년이 걸렸다. 그리고 치우천왕도 따서 제우스를 만든 것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긍심이 올라갑니까? 여러분이 어떤 종교를 믿던 어떤 과학을 믿던 간에 진실은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그 진실을 밝히면 진리에 가까워집니다. 그렇죠? 이제는 구석기 시대나 신석기 시대나 청동기 시대나 아니면 선사 시대에 믿어왔던 그런 앞뒤가 맞지 않는 전후좌우 가로세로가 맞지 않는 그런 신비는 이제는 바꿔야 됩니다. 가로세로가 뭡니까? 2 더하기 3은 5다가 가로세로가 맞는 거죠. 그런데 2 더하기 3이 7이다. 이것은 틀린 것입니다. 그것을 자꾸 믿으면 진리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행복지수도 높아졌죠? 그러면 함께 건강지수도 높아집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